꿈꾸는 강 김포 조강 이야기. 제두름이야, 김포 평화문화관을 찾은 친구에게 김포의 조강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 너도 조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친구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야. 좋아, 그럼 먼저 조강에 대해 설명해 주자고. 조강은 삼면이 물로 둘러싸인 김포반도의 북쪽을 흐르는 강이야. 한강, 임진강을 품고 흐르는 할아버지 같은 강이고, 한강의 끝이자 서해바다와 만나는 곳이지. 조강에 대해 알았으면 잠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볼까? 조선시대의 조강포구와 조강을 오가던 황포독배를 보여줄게. 우와, 조선시대? 여기는 어디야? 이곳은 한강 하부에 위치한 조강포구야. 조선시대의 수도인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한반도 물길의 중심지였지. 우리가 타고 있는 황포독배는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는 곡식을 운반하던 조운선이야. 황포독배는 노젓는 힘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노젓는 힘으로 움직이던 당시 배들은 물대에 맞춰 밀물을 타고 한양으로 올라가거나 썰물 때 서해로 나와야 했어. 그렇구나. 조강포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가야겠지. 남과 북을 오갔던 황포독배는 6.25 전쟁 이후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지만, 원래 조강은 남북의 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약속한 강이야. 경계선이 없어서 한강하고 중립수역이라 불리지. 조강 중간에 작은 섬이 하나 보이지? 유도라고 불리는 조강의 유일한 섬이야. 무인도인 유도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 1996년 유도에서 황소가 발견되었는데, 그해 여름 홍수 때 북한에서 떠내려오던 소가 유도에 걸린 거야. 떠내려온 황소를 구출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에 통보하고 남한의 청령부대 해병들이 이듬해 1월 소를 구출했지. 세계의 사람들이 구출된 소에 관심을 보였고, 남북 화해에 좋은 징조를 담은 평화의 소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해. 조강의 과거 이야기부터 평화의 소 이야기까지. 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친구와 함께 김포 평화문화관으로 놀러 오도록. 잘 가. 안녕.